한없이 착한 선한 우리 이영석 후보가 이제 정치의 험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마음은 착하고 우리 동지들 대할 때 든든하고 우리 시민들 대할 때 따뜻한 그런 분이지만 이제 4월 10일까지 전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 사무소는 우리 전장을 승리로 이끌 조두보가 되고 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영선 후보는 그 선봉장이 되어서 승리를 향해서 진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영선 후보를 따라서 함께 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네. 한없이 선하고 따뜻한 밝은 이영선 후보는 지금부터는 용맹스러운 장수가 되어야 됩니다. 독한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으로 국권이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를 이끌어내리라. 저는 이영선 후보가 내세운 도 저도 똑같은 도를 내세웠을 것입니다. 도권신탁 저는 제가 2012년 선거에 나섰을 때 내가 정치를 시작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가 세종을 만들고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있고 이 선거가 바로 이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이승만 시대에 태어나서 박정희도 수많은 대통령을 갖고 정말 험한 서울을 지나왔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이렇게 무능하고 무능한 정부는 처음 봤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나 저제나 혹시라도 대통령 사무치기 아닐까 국민들 대통령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지난 6년 정치는 실종됐고 외교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런종석, 이종석 대사, 호주 대사 외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그 외교가 잘 되겠습니까? 대통령도 외교를 잘 몰라서 엉망이지만 심지어 외교 현장에 내보낼 사람만도 안 하더군요. 외교가 참사입니다. 경제폭망하고 민생 포탄에 빠져있습니다. 사회는 분열되고 문화는 실종되고 이런 상황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 세종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걸 다수당을 뺏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혹시라도 경각심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긴장을 덜해서 우리 정권을 뺏기게 되면 큰 일이 없겠죠. 당장 국회의장 넘어갑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되겠습니까? 우리 이영선 후보님 대법원 유치하고 법조타운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번 선거 대한민국도 문제지만 만약에 이번 선거가 잘못되면 우리 세종시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12년도에 세종시 출범해서 인구 10만에서 인구 40만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민주당, 우리 세종시민들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어왔는데 제가 지난 2년 윤석열 정부, 최민호 시정부 들어서서 인구가 39만 그대로죠? 작년도에 400명 늘었나요? 지금 한창 건설되고 인구도 늘고 산업 발전하고 그래야 될 도시가 이제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멈춰있습니다. 멈춰있는 것은 바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참으로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2년 전 대선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나날 하루하루 느끼고 계실 거다. 저는 지난 2년간 우리 시민들 한 분하고 만날 때마다 저는 늘 죄인처럼 죄책감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종시가 언제나 된다 맞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세종시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들 윤석열 정부 잘하다고 항상 묻고 세종시 발전시켜야 된다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는 우리가 당연히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리를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투표장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세종 시민들께서 승리를 위해서 해주셔야 될 일은 우리 이영선 후보, 강준영 후보 앞세우고 이 시민들 한 번에 설득해서 투표장으로 나오시게 만드는지 여러분들께서 꼭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강준영 후보님, 이영선 후보님을 당선시켜야 될 책임을 선대위 상임 고문이거든요. 제가 할 일은 이제 잔소리 하는 건데 잔소리 좀 열심히 해서 두 후보님들 열심히 뛰게 만들고 이 선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후보로 계시겠습니다. 우리 이영선, 강준현 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종시는 이영선, 세종시는 강준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이영선, 세종시는 강준현. 네, 다음으로 세종시의 이순열.